SPC 삼립 청주 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17명이 운송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내일 다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SPC 삼립 청주 공장에서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원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세 차례나 내려졌지만 노조원 300여 명이 모여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공장을 나서려는 운송차량을 노조 버스까지 동원해 막자 결국 경찰이 노조원 17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유연한 대처 입장을 보이던 경찰이 처음으로 강경카드를 빼든 겁니다. 입출차 방해를 그전에는 몸으로 하다가 오늘은 차로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고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는데도 내일 청주 공장에서 또 1,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경찰도 엄정 대응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전에 공장 주변에서 접근을 차단해 노조원들이 모이는 걸 아예 막겠다는 겁니다. 7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과 현장 검거팀까지 꾸려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해산 조치는 물론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기동대 20개 중대 1,4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주시도 불법 집회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여러분의 불법 집회는 그 시기도 방법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노조원들도 SPC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에 동참할 예정이라 방역 우려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